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명품백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기존 수사와 함께 새로운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전망인데요. 오는 31일에는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재소환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명품백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백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 이외에 화장품과 향수, 양주 등을 받았고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위원 인사 청탁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인사 때문에 이번 중앙지검의 수사팀은 전혀 실릴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걸 대검에 고발한 거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이어 사건은 형사 1부의 명품백 수사팀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명품백 의혹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수사팀은 명품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를 오는 30일과 31일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들의 조사 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될 예정인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형사 1부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 형사 1부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에 누가 오게 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